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왜 울어? 창피해? 이거 잘한 건데?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생활 17년째 하고 있는 김재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김다솜. 배우라는 직업이 되게 좋아서 저는 8시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네, 나머지는 제 자기개발 시간을 좀 갖고 나머지는 이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돈을 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다행히 촬영 중이라 촬영을 하고 있고요. 분리수거를 잘하죠. 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남자들이 되게 버리기 싫어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전 질문하면 전 주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이드잡 첫 번째가 배우라고. 배우라는 직업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과 있을 수 있는 낮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출근하는 분들은 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뭐 아이를 키우면 밥 해놓고 점심까지 뭐 준비해놓고 가셔야 되겠지만 촬영이 없는 날 빼고는 거의 오전 시간이 되게 프리해요. 그래서 뭐 녹색 어머니, 녹색 어버이 그런 거 할 때도 다 아빠가 해줄 수 있고 네, 가정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네. 아빠랑 보통 낮에는 뭐 하고 노는지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볼까? 같이 안 놀아요. 같이 안 놀아? 아빠랑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아? 많이 안 보내. 많이 안 보내? 뭐 제가 TV에 나왔을 때 그 동네가 크지 않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꽤 이렇게 회자가 돼요. 와 니네 아빠 잘생겼다 막 이렇게 했더니 그걸 어디 학교에서 자랑했나 봐요. 그런 거에선 되게 좋아하는데 뭐 제가 아직은 뭐 유명한 배우가 아니라 그렇게 잘 죽어요. 가지각색으로 잘 죽어요. 뭐 총 맞아도 죽고 차에 치워도 죽고 뭐 자연 발화돼서 죽은 적도 있어요. 딸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TV를 탁 보다가 근데 아빠는 왜 자꾸 죽거나 없어져? 연기를 못해서 그러는 거야?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슈됐던 작품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저한테 어느 날 아빠는 왜 오징어 게임 같은 데는 안 나와? 그래서 야 오징어 게임 뭐 467명 다 죽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되니까 거기 나와서 죽으면 안 되겠네요. 속이 상하죠. 사실은 뭐 딸 아이에게 멋있는 아빠로 각인됐으면 좋았을 걸. 네. 실감이 날 때 있어. 아 우리 아빠 이때 배우구나. 연기 대사 보면서 연습할 때 조금 멋있었어요. 사람들이 뭐 잘생겼다 이러니까. 뭐 연기를 따로 막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가르쳐 본 적은 없고 그냥 제 거 하면서 심심해서 해본 거 조금 기억나요. 싸우는 거. 뭐 덜 닮아서 잘할 것 같아요. 네. 멋있을 것 같아요. 앞에 포트에 네네네. 영상을 보시면서 네 어려운 걸 골라주셨네요. 아빠랑 해볼까? 응? 이거 할 수 있다며. 뭐? 여태까지 연습했잖아. 이거? 이거 할래. 이거 해봐. 응.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집중하고. 이제 할 수 있겠어? 응. 오케이. 본 것 같아.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거.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나 왜 그랬어? 너 연기 잘하는데? 왜 울어? 창피해? 이거 잘한 건데? 아니 이렇게 못해. 이거? 이거 어때 이거? 맞다 괜찮아.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는? 그거 진짜 못해. 왜 이거 잘 어울리는데 이거. 이거 보고 따라해볼까 아빠랑? 나 예쁜 척하면 재수없지.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하는 거라고 보니까 애라도 힘들어. 이거 할 수 있겠어? 재밌겠다, 그지? 재밌겠다. 잘한다.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럼 다솜이는 어떤 드라마 좋아해?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그럼 오징어 게임 하나 볼까? 응. 알았어, 기다려봐.
이거 한번 보자. 어때? 재밌어? 재밌어. 그럼 해봐. 못하겠어. 아빠가 해. 아빠도 이거 못해. 아빠 하나 볼래? 이게 너무 어려운 역인데.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거 너무 야 이건 아빠도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빠가 오징어 게임 따라하는 거 보니까 어떤지 아빠한테 얘기해볼까? 못했어. 왜? 그래 아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아빠 어려운 것 같아? 안 어려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아빠한테 좀 잘할 수 있겠어? 아니 못할 것 같아. 그럼 아무 보람도 없잖아 오늘. 일반적인 이게 아빠와 딸들의 사이랍니다. 네 어쩔 수 없네요. 이 직업이니까 업으로 살면서 가족? 가족 앞에서 뭐 이게 계속 연기를 하는 게 사실 되게 데뷔했을 때보다 더 긴장되고 떨렸던 것 같아요. 약간 빨개 벗고 있는 기분인 것 같았어요. 네. 되게 짧았지만 이렇게 집중하고 하는 거 본 적 없는데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진짜. 아빠랑 또 이런 거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 아니, 연기 빼고 다 할 수 있어. 춤 한번 춰줘. 춤도 빼고. 그렇게 재밌었어, 진짜? 응. 아빠도 너무 재밌었어요.